넉달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가 약 2시간 뒤에 발표됩니다. 특검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200번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동 지갑설, 두 사람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공동 운영자라는 표현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공소장이 나와 봐야 또 박영수 특검이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 언론은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네, 최순실 씨 공소장 20쪽 분량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200차례 언급이 되고요. 재단의 공동 운영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뭐 최순실도 있고 뭐 이재용 전 부회장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지금 이제 특검의 결과라면 다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그 공모라든가 대통령이 어떤 가공 행위를 했는지 그런 그 행위 분담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질의응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문제도 있지만 이게 우선 관심은 대통령이니까 이제 또 탄핵 결정도 얼마 안 남았고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뭐 어떻게 그 행위에 가담을 했다는 건지 뭐 이런 관련된 증거는 있는지 이렇게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가 쏟아질 거니까 애초에 네. 그냥 발표만 하고 질의응답은 없다. 라고 했는데요. 여하튼 저기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몇몇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그뭐 짧은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서는 뇌물죄의 공동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특검의 수사 결과에서 보면은요. 두 재단의 공동 운영자라는 내용의 이유로 자, 이런 것들이 적시됐다고 하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요.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설립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했으나 그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그런 맥락에서 해임이 된 거다.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의 총수를 독대하면서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실 등이 재단 공동 운영의 증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는 최순실을 갖다 기소할 때 강요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다 강요죄. 강요죄, 예. 강요죄다 보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그야말로 피해자가 됩니다. 네. 근데 특검이 수사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로. 사실은 최순실은 두 군데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에 진행 중에 있고 네. 별도로 보면은 특검에서는 최순실을 갖다 뇌물 및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 날, 2월 28일 했고, 오늘 그러저러한 내용들을 오늘 2시쯤, 네. 이제 보면 박영수 특검이, 보면 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걸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뇌물죄가 되고, 뇌물죄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네, 공범 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선 피해자가 됐고, 한쪽에서 가해자가 됐는데, 특검은 기본적으로 이 범죄의 구성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른바 경제 공동체다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보면 이규철 특검보고 나와서 아 그거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공소장이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고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재단의 공동 운영자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두 사람은 공동 운영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차후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동 운영자. 자, 재단을 같이 공동 운영했어요. 당연히, 뭐,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돈, 예를 들어서 뭐,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 이쪽에서 돈 받은 거다 보면은, 공동 운영자로서 돈을 받은 것이니, 박근혜 대통령 딱 떨어지는, 이른바 뇌물을 갖다 수수한 것이다. 이렇게 범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저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정확히 이제 2시간 뒤면 다 공식 발표가 되겠지만, 앞서 저희가 지적해드린 것 중에 안종범 전 수석의 역할 때문에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동 운영자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정유라 씨의 3억 대출을 도와줬던 이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직접 이 김정태 회장에게 하나 금융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켜라. 내 이득을 위한 게 아니다.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럼 내가 그런 알아들어라. 그것은 윗분이다. 지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윗분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법무장으로 승진을 안 시키느냐. 그래서 아마 하나은행 측에서도 이 그 이상하 본부장이죠. 네. 이상하 본부장을 이 나름대로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요구는 유럽 총괄 법인장으로 네. 해달라는 거였죠. 사실 그 이상하 본부장이 당시 그 독일에 사업을 하고 있던 최순실 씨의 독일 사업을 여러 번 그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의 요청은 그러니까 독일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하나은행이 아마 그 유럽 총괄 법인을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법인장으로 그렇게 승진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하나은행 자체 내에서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하는 걸 계획을 취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네. 그럼 해외영업 본부장이라도 본점의 본행의 해외영업 본부장을 시켜달라. 해외 영업 본부장이요? 그렇게 예.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다시 전화를 해서 네. 회차례나 전화를 해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하니까 할 수 없이 글로벌 영업 2본부라는 걸 신설을 해서 위인설관을 하는 거죠. 위인설관을 한 거죠. 그래서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이 지금 이런 개인 기업의 그런 인사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지금 추천한 사람 중에 나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네. 그리고 설사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능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도와준 걸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상하 본부장은 어느 케이스에 들어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특검의 수사를 취재한 저희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물론 이규철 특검보는 경제공동체다. 이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공동지갑설을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이 공소장에 무수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요. 바로 삼성동 사적 구입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 삼성동 사적 구입 지금 보시면요. 1990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입을 했고요. 시가가 2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특검이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최순실 씨와 임선희 씨가 모친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또 대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네.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결정적인 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장충동 집을 판 돈으로 샀다라고 이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 반박을 했는데 우리 전에 여기서 한번 보도를 했지만 장충동 집 판 그 매매 계약했던 시기하고 삼성동 집을 매수한 시기하고가 이렇게 간극이 좀 안 맞아요. 이 때가 네. 그런 간극이 있어서 아마 특검이 여기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게 이제 1990년이니까 27년 전이에요. 그렇죠. 금융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해도 조회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특검이 이거를 뭐 임선희 씨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 뭐 좀 근거가 있지 한 얘기지 뭐 무리한 억측은 아니었을 걸 우선 믿고요. 그런데 그 저는 이제 특검에서 내놓은 것이 좀 이 상황들이 다 약간 이렇게 덧 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당신 돈으로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 그러니까 뇌물 아니면은 경제공동체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아니면 이게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들의 정황들이 이제 몇 가지를 특검에서 거론을 하면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익공유, 경제공동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하튼 법원에 가서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또 숱하게 보도가 됐던 그 의상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상실에 운영하는 돈, 또 거기 직원들 인건비, 옷값 대납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네, 특검 바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98년부터 의상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책임진 비용이 무려 3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저 개인 뇌물죄로도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참 만약에 진짜 대납을 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한 푼 돈 갖다 안 내고 최순실이 또 임선이 그 돈으로 했다면은 그건 딱 떨어지는 그 뇌물죄가 되겠죠. 네. 물론 98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중에 CEO가 넘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CEO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법치주의 대원칙이 뭡니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입증을 갖다 검찰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믿고요 하셨던 아까 어디 삼성동 자택지. 예, 예, 예. 거기에 보면 27년 전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부분도 당시 그걸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자, 임선희 씨는 2003년에 사망했으니까 뭐 그 양반이 얘기했을 때 만모하고.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이 특검에 가서 여기 대해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사했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네. 추정과 추론을 갖고 그야말로 주변이 그렇다더라. 물론 거기에 보면 아마 박근혜 전 영예가 실제 나와서 뭐 거래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런 저런 내 돈을 갖고 단순 심부름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 공소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오늘 2시에 발표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네. 그 나왔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취재한 거 아닙니까? 기자분들이 네. 취재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법정에 가서 이런 특검 측의 주장과 네네. 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인 앞으로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이들이 간에 서로 법리 공방을 벌여서 네.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특검이 이렇게 주장 내지는 특검의 그런 공소장 내용을 갖다 이해하기 취재해서 발표했다 해서 이것이 팩트는 아닙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약 3시간 전이 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특검의 발표를 앞두고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다. 만약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혐의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헌행범이 되는 것이다 라면서 발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특검의 수사 발표 자체가 지금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네. 탄핵 심판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특검의 그 공개 수사 발표 자체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네. 아마 상당히 이렇게 지금 이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 보면 특검법 12조에 나와 있죠. 예, 국민의 네. 알 권리를 위해서는 지금 그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지금 규정돼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유규철 특검보가 매일 2시 반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특검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이 지난 2월 28일로 끝났기 때문에 예.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실상 임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수사의 결과를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자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특검법 12조? 예, 예. 네,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특검이 수사기관 중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피의사실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걸리게 되죠. 김진태 의원도 보면은 뭐 검사 출신의 법률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특검이 그야말로 문 닫기 전인, 물론 뭐 특검이 지금 공소유지 줄에서 축소해서 옮기긴 합니다만은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오늘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것은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과거 특검만 네. 달리 할 수 있으되 그야말로 피의 사실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기간의 문제 하나 걸리고 예. 또 하나는 실제 그 내용에 있어 피의 사실을 포함하느냐 이 문제를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박영수 특검에 향해서 그건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속내는 앞서 우리 차재원 교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예. 불법인 거는 피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공소되지 않고 수사 중인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 예. 얘기하면 그건 불법인데 네. 공소하는 내용,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있거든요. 기소를 할 내용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용 전 부회장이라든가 최순실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근데 다만 이게 대통령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의 사실이 되는 거죠. 그 이 법리적인 판단 나는 또 이것도 또 좀 논쟁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특검 브리핑에는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작년 10월 달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순실 보고 직접 좀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한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바로 지난해 9월 23일에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들어와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두 차례나 들어와라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뭐 이 피의 사실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9월 23일쯤에, 그러니까 9월 22일 날 그 최순실 씨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한겨레신문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23일쯤에 이 제가 기억으로 경향신문을 기억하는데 삼성에서 말을, 그 정유라 씨에 대한 말을 구입해 줬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삼성으로부터 말을 빌린 것으로 하고 다 말을 맞춰놨다. 네네. 때문에 이 사건은 무마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의 네. 지금 그 수사 결과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보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7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은 태블릿 PC까지 터져놓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더 이상 이거는 이 지금 계속 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때 당시 모든 언론들이 최순실 씨의 귀국이 해서 사건의 진상을 빨리 규명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초에는 최순실 씨 이야기대로 사건을 좀 무마하려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지금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빨리 돌아서 이 부분에서 털끈 털고 정리할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쓰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망설였고 바로 그 때문에 최순실 씨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결국 최순실 씨 언니인 최순덕 씨를 통해서 이 귀국을 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산이 뭐 1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지만 과연 진실은 뭘까? 특검의 브리핑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미리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재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재산입니다. 신사동의 최순실 씨 소유 빌딩 시가 200억 원짜리가 있고요. 이게 1988년 올림픽 열리던 해에 샀다고 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몇천억이지만 실제 우리가 관심 갖는 최순실 뭐 그쪽은 그렇게 몇백억이 전부예요. 이렇게 천억 단위가 넘게 된 거는 물론 뭐 저 나이에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제주도 땅 150억은 뭐 엄청나죠. 근데 또 그 위는 이제 최순득 씨인데 장시호 엄마죠. 자, 그리고 그 일가인 또 최순천 씨도 물론 남편이 그 기업체 유명, 대표긴 하지만 그죠 유명 아동복 뭐 이러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던 그 집이 저 최순천네 집이고요. 그리고 최순득도 남편이 그러니까 장시호 아버지죠. 아버지도 재산이 많았던 길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관심을 가졌던 최태민 재산이 최태민이 뭐 이 그런 이제 구급 뭐 선교회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 통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나왔던 그 돈. 그 돈이 원천이 된 게 최순실 재산 아니냐. 그러면은 네. 상당히 많지 않겠냐라는 거인데 어쨌거나 한국 땅에 있는 거는 몇백억이고 네. 뭐 이제 국외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특검이 거기까지 밝히지 못했고요. 네. 그거는 특검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앞서 이게 저희가 얘기했던 신사동 빌딩을 산 시점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인데 나이를 역추적해 보니까 최순실 씨 이때 32살이었습니다. 32살의 여성이 강남의 빌딩을 무슨 예주로 샀을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운전기사, 전직 운전기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요? 그 우리 전에 살 때 7억이에요, 7억. 지금 또 아버지가 살았지. 옛날에 할아버지가 돈 가져왔다고. 옛날에 현금이잖아. 형과처럼 얘를 넣었다는데 자기가 옮기는 하고 있어. 죽어버렸다더라고. 그런 게 많았던 거야. 네, 이제 최채민 씨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유, 그렇죠. 지금 보면 아마 저희 얘기 아까 나왔던 빌딩은 미승 빌딩인 것 같은데요. 네. 하도 이제 이름이 많이 나와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정윤혜 씨의 증언하고 좀 달라요, 지금. 최재숙 씨의 증언하고. 이번 사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라는 겁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네. 당초 처음 나왔을 때 이른바 최순득, 최순실, 삼자매. 예. 순득, 순천. 순득, 순천. 이들이 해갖고 한 3천억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나는데 그것이 계속 경마 중계식으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최재석 씨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고 과거에 뭐 조순재 씨 나오고. 나오고 조순재 씨 아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아마 10조가 될 것이다. 참고로. 그러니까 해외까지 추정된 거죠. 근데 참고로 말이죠. 참고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7조밖에 안 됩니다. 아, 그거 주식 형태 아닙니까? 주식 형태. 어쨌든 저것도 네네. 여러 가지 형태겠죠. 현금으로 10조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있을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까 저 미승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윤혜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당초 결혼하고 원래 그 어딥니까? 역삼동 집 이걸 팔아서 털어서 재건축을 해서 이걸 올렸고 거기에서 그걸 다시 미승빌딩을 샀다고 주장하는데 또 저 최재석 씨 등을 보면 88년부터 샀다고 그러는데 만약 정윤혜 씨의 어떤 기억과 증언이 맞다면은 최순실이 40대 중반에 그러니까 98년경에 저 미승빌딩을 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98년에도 물론 어머니 임선희 씨의 종잣돈이 들어가야죠. 뭐 감자 팔았다는데 그것도 뭐 믿을 건 못 되고요. 어쨌든 98년이라 그래도 19년 전 이야기고 네. 미승빌딩이 아마 88년경에 저 신사동 지금 논현동 그 정도면 그렇게 개발이 안 됐을 거예요. 저걸 한 번은 좀 하도 사람들이 200억 원에 샀다는 것은 이제 지금 가치고요. 지금 가치가 200억이라는 네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덮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번 부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해야지 그야말로 경마 중계식으로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는 특검의 브리핑에 최순실 씨의 재산 리스트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의 재산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게 추징이 가능하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각종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최순실 씨 재산이라는 점은 밝히지 못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로 인정이 됐을 때만 그 수뢰액이 추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요죄로는 이게 추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전 부회장의 그 기소된 중에 뇌물 공여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유죄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또 이게 법리 논쟁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1심이 네. 그런 면에서 추징은 여하튼 뭐 그래도 검찰에서 재산은 지금 뭐 저게 잡아둔 상황인데요 그거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 시간 약 40분쯤 남은 특검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될 텐데 여기서요. 이번 주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운명 중의 운명의 일주일이 될 가능성. 내일이 바로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옵니다. 언제 선고하겠다는 게 내일 나오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10일 날 선고를 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죠? 네, 보시면요. 지금 언론사에서 조사를 한 건데 바로 조선일보 조사입니다. 자, 헌재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절반 이상이 무조건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네, 네. 그런데 또 절반 가까이 44.6%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탄핵 심판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 75.7%, 기각돼야 된다 18.6%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탄핵이 이제 요건이 되면 탄핵의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가 67.8%, 수사는 하되 불구속으로 가야 된다 19.6%, 검찰 수사를 끝내야 된다. 검찰은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9.5%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의 결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탄핵에 대한 여론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는 그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는 탄핵의 그 인용에 찬성하는 부분이 75.7%, 반대하는 데가 18.6%인데 반해서 이 조선일보 조사에는 보면 탄핵 찬성이 73.3%입니다. 반대는 네. 19.9%니까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단지 현재 지금 이 그 탄핵의 그 이 승복 여부에 대해서 지금 뭐 조선일보의 그 보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략 지금 50.6%가 승복해야 절반 이상이 승복해야 된다는 거지만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의 그 조사 중에 보면 재밌는 부분은 이 탄핵을 찬성하는 층에서 그러니까 승복보다는 불복의 여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62.6%로 네.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반대하는 33.8%보다 약 두 배 가까이가 불복의 그 의견이 많은 반면에 탄핵을 반대하는 층에서는 이 수용을 절반 이상 54.2%가 수용 이 지금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이니까 절반 이상의 의견은 찬성한다는 거지만 그 이
탄핵을 찬성하는 거와 반대하는 측에서의 그 승복 여부는 조금 엇갈린다.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던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보면은 언제부턴가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한쪽에서 각 정치인들이 또 정당이 나가서 한쪽에서 가서 자, 이만의 탄핵이 인용되면 우리 뭐 하자. 또 이쪽이 기각되면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냉정한 가운데 뭔가 좀 마음을 추슬러 줬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앞장서서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한쪽에서 촛불을 드는 바람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50대 43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론이 쫙 분열되어 있고 그야말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복하겠다는 사람이 44%, 44.6%라면 그다음에 그것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야말로 보면 거리에서 어떤 목소리가 터지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부분에서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명의 한 줄이라면은 네. 최소한 지금만이라도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네. 보면 정치권이 그야말로 좀 냉정한 가운데 혹여 그 이후 포스트 탄핵 이후에 그것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선제적 선도적으로 네. 선창해 주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못 가본 길이에요. 네. 230년 역사에 파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갖다 우리가 파면했을 때, 또 파면이 무산되었을 때, 그때 이후에 그 국론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겸허한 마음으로 좀 앞장서서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선도적, 선제적으로 뭔가 좀 여론을 주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이 월요일인데 내일 이제 화요일 날 선거일이 나오고 이르면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이죠. 금요일이 되나요? 네,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선거가 내려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주말을 넘겨서 13일 월요일이 됩니다. 바로 이날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복장도 좀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종 변론 4일을 앞두고 자, 그전에는 보시면 복장이 좀 환한 옷을 입었는데 최근 모습은 굉장히 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었다. 자, 왼쪽이 이전이고 최근이 오른쪽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어서 좀 의지를 결연히 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헤어스타일도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던데 이게 뭐 좀 그 속설 같지만 여튼 여성들이 뭔가 이 외모에 특히 머리에 변화를 줬을 때가 좀 심리적 변화가 있을 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좀 뭐 여성 법조인이시니까. 네. 네. 뭐 이정미 재판관 이제 고난대의 입장에서는 그 심리가 진행될 때는 아마 정말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머리를 다듬기도 어려웠겠죠. 이제 평일은 그거보다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뭐 단골 미용실을 그 뭐 그 보수 단체장이 안다 그래서 좀 간담선을하게 했는데 여하튼 저는 이게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3일 전에 이제 선거 날짜를 통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13일을 내지는 11일이라고 했을 때는 화요일 수요일에는 여하튼 네. 선거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글쎄요. 저는 그 뭔가 이 27일 변론 종결 후에 13일 이전에 그 이제 선고가 난다는 것이 약간 좀 급박하다는 느낌, 좀 급하게 간다는 느낌이 좀 이렇게 그 그냥 느낌으로 그런 네. 것 같아요. 이 이제 이성적인 거는 아니고 그런데 예. 좀 이 혼란, 이 막연함이 좀 빨리 끝나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글쎄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좀 착잡한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3월 10일경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이 내리는데 저희들은 100% 유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직 사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형님은 100% 인용될 거로 확신한다 그러셨는데 저도 확신합니다. 혹시 재판관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까봐 제가 99.9% 확실하게 탄핵 인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헌재 변론이 2월 27일로 끝났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 그중에서도 조원룡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서동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뭐 국어책에서 배운 서동요 작전을 현재와 국회 언론이 담합해서 지금 대통령에게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생각이다. 탄핵의 음모 주장입니다. 국제사회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건 물론 조원룡 변호사의 주장인데, 자, 이 변호사님. 네. 서동효가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공주 이름을 선화공주하고 그 누구야? 저 무왕이죠. 서동. 서동하고 무왕이죠. 네. 무왕이 나중에 무왕이 됐죠. 두 사람이 연애한 것도 아닌데 이 무왕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고구마를 주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그 노래가 허위인데 그게 기정 사실이 되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 조원룡 그런 설화가신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죠. 예예. 예. 근데 우리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그게 뭐 삼국유사에 딱 하나만 한 번만 나오고 그게 정사인지도 지금 얘기가 분분하지만 어쨌거나 조원룡 변호사의 요지는 그거죠.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최순실하고 같이 공모한 것도 아닌데 그게 뭐. 늘 주쪽에서 얘기하는 여론과 뭐 이런 특정 세력들, 불순한 세력들이 그걸 선동을 해서 사실처럼 만들어서 결국 탄핵까지 가게 만들었다. 그런 서동료 작전을 펼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꼬리가 되느냐도. 예, 그리고 요건도 안 맞고요. 그리고 아, 저거는 좀 글쎄요. 대리인단 측에서는 뭐 믿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안타까운 마음은 백분 이해를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저게 정말 국격 회복을 위한 조치인지 그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서동근 작죠. 지금 조원영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신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제사법재판소 예를 들면 영유권 분쟁이 있을 때 국가 간의 분쟁을 뭐 독도 분쟁 같은 거죠. 조종하는 거고. 분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유권 분쟁이 있을 때 일본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할 때 일본이 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착각하신 거예요.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ICC라고. 네네. 그 같은 경우는 안정. 김정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 김정은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권적인 그 차원에서 상당히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소할 수 있죠. 그러나 박근혜 설사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룬다. 그거는 저는 법률 문의하는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문학도로서 예전에 서동료 얘기하시려고. 예. 네.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선하 공주님은 밤 끄지지 얼어두고 마통방을 남몰래 안고 가다. 예. 되게 말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게 예. 고어라서. 예. 예. 선하 공주님은 뭐 밤 끄지지 얼어두고 밤 몰래 숨겨놓고 네. 마통방이 이제 그 서동이에요. 마통방을 남몰래 안고 가다. 그럼 의미가 오죠? 근데 이런 것은 당시 선화 공주를 갖다 흠모했던 이른바 그 서동, 네. 서동이 퍼뜨렸다.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일종의 고대의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고대의 이제 페이크 뉴스 거기에 휘말려서 선화 공주가 모함당했다. 네네. 이 요주가 아마 지금 조원용 변호사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데 이것이 야당 또 언론 일부 적대적 언론 등에서 뭐 갖다가 그 4월 16일 날 그 갖다가 뭐 저 뭐, 저 보면, 미래를 했다. 네. 그 다음에 뭐, 구술했다.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그 지난번에 그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아, 내가 보면 뭐, 저 정유라가 뭐, 딸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국민들 감정 갖다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네. 돌아가는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조원룡 변호사 얘기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건 안 맞는 얘기죠. 네. 자, 이제.